이죠. 원상 이것도 뭐 간단한 상이죠. 다 아시는 상들입니다. 장수명 주택이죠. 장수명 주택 오래 쓴다 그죠. 내구성 갖추고 가변성도 있고 투기 용이성 있는 것이죠. 장수명 주택.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 성능 인정하죠. 인정제를 시작해 인정을 딱 얻어야 얻으면 혜택을 딱 주는 것이죠. 인정은 최우수 있죠. 최우수 우수 있죠. 그 다음에 양호 있죠. 일반이 있습니다. 일반 있는데 최소한 일반 등급, 최소 최하 등급이죠. 일반 등급 이상을 얻어야 1000세대 이상 되는 어떤 단지에서는 입주자 모집 광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수나 최우수 얻었다 할 때는 또 특혜 혜택을 딱 주겠다 하죠. 뭡니까? 용적률과 건폐율을요, 얼마입니까? 115%까지 준다. 혜택을 딱 준다 이거죠. 예, 간단한 상입니다. 해서 보시면 이제 이번에 그죠. 10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일 때는요, 최하 등급이죠. 일반 등급 이상 얻어야 입주자 모집을 할수 있다. 일반 등급 이상, 우수 등급 이상 얻으면 특혜를 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4번까지, 5번까지 다 보십시오. 간단한 상이죠. 자, 분양가 상한제가 또 다음 시험에 나옵니다. 꼭 나올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참 중요한 상이죠. 그래서 분양가 제한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이것을 또 실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것은 이제 사업 주체가 일반 모집, 일반에게 널리 공개 모집하는 그 대상들입니다. 단지가 나오면 다 일반 모집해야 됩니다. 중에서도 이게 공공택지에서는 다 분양가 제한이 다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택지에서 민간 택지라 보죠. 요 택지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지기다 하고 지정해서 공관 요 장소 안에서만 이제 분양가 제한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어디냐 라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면 일단 기본 3개월간 평가한 것이 주택 가격의 요 상승률이 물가 상승 대비해서 기본 두 배를 초과한 장소로서 이제 요중에 한 개가 딱 포함이 딱 돼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12개월간의 평가한 것이 분양 가격의 요 상승률이 역시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두 배를 초과한 장소이거나 또는요 3개월간의 주택 거래 발생량을 보니까 작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한 장소이거나 또는요 2개월간의 청약률을 딱 보니까 기본 5대 1 초과인데 이것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10대 1 초과한 장소가 될때 지정을 할수 있다라죠. 해서 필요하죠. 국토장관이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주거정책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정해서 발표 공고를 하며 효력을 발생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발생한다 하고요. 그 사실을 시군구청한테 통지를 해주면 시군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고는 사업주체들한테 그들의 입주자 모집 광고 공고에다가 공고하게 한다. 이렇게 딱 하는 거죠. 또, 요 조건이 이제 좋아졌다라면 해제를 해야 돼요. 해제를 하여야 된다. 그것이 원칙인데 잘 해제를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해제를 요청합니다. 요청. 뭐 요청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40일 안에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요청 40일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범위를 일단 해서 1번 딱 보시면요. 근데 또 있죠.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 할지라도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제한이 없다 하죠. 이게 경제 자유구역 안에서 외자유주가 필요하다 해서 제한이 없다 합니다. 또 관광특구에서도 초고층이죠.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150m 이상 딱 걸리면 분양가 제한이 없다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점은 맞는 말이죠. 자, 2번 보십니다. 3개월간의 물가 상승률이 주가 상승률에 비해서 기본 두배 초과한 장소로서 이제 3개월 거래 발생량 요거 딱 걸리면 이제 될수 있다고 제가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니죠. 그래서 1번 X죠. 1번 X고 2번 또 X죠. 뭡니까? 12개월 아니죠. 3개월 평가에서 거래 발생량이 20 초과니까 12개월 아니죠. 그래서 3번 점은 X입니다. X죠. 3번 보시면요. 3번이죠. 자, 3번 보시면 국토장관은요,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심의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도죠. 준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번 X죠. 4번 보시면 항상요, 여건이 좋아지면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할 줄 알고 해제를 해야 된다. 원칙인데 다 해제를 안 하니까 요청한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해야 된다. 업무상입니다. 그래서 할줄 알고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4번 점에 X입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보시면 요청을 받으면 해제 요청 받으면요 40일 안에 해제할지 말지 여부를
실적에서 알려준다, 통제해준다. 5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석해 보십시오. 자, 관리법입니다. 관리법 보겠습니다. 관리업자. 그렇죠? 여기서 무엇이냐 합니다. 말소인이죠. 말소인이냐. 말소인연. 해서 1번 맞습니다. 자, 이렇게죠. 관리사 개인도 할 수 있고요.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관리사인 바로 상사법인도 등록할 수 있다 해서 2번도 맞는 말이죠. 보십니다. 자, 시군구청장은요, 구체관리업자에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또 정치분이죠. 우리 관리업자, 업자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이 이제 보니까 등록을 말소 처분도 할 수 있고, 또 영업 정기처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기 중에서 보시면 반드시 업무죠. 정기처분 있죠. 보시면 부정하게 어떤 재물을 받았다라든지, 받았다든지 또 뭡니까? 충당금 등의 용도 위반이 딱 되어지면 반드시 말소를, 정리를 하여야 한다죠. 이 경우는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말하죠. 이런 상들 다 아셔야 되는 상황이죠. 해서 보시면, 자, 보시면 3번 맞고 4번 질문이죠. 요 업무적 정지처분, 부정 재물 취득, 또 용도 위반 등이면 이때는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라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점에 쓰죠. 이미 정지만 그렇지, 업무적 정지는 과징금 부과할 수 없죠. 4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임시켰다 그러면 15전에 재비치한다. 당연히 다 아시는 사항들입니다. 해서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우리 관리처에서 감사받죠. 감사받습니다. 감사는 다 아시겠지만 300세대 이상되는 단지이면 이제 회계 종료가 딱 되어지면 9개월 안에 감사를 받게 되어져 있죠.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년도에서 입주자 등의 3분의 2가 받지 말자 이렇게 어결 동의하면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이지만 업무관리 대상 주택 단지 일대에는요, 일대죠. 입주자 대표회에서 어결을 한다든지 또는요, 입주자 등의 10분의 어딥니까? 저기 저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감사를 또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나오죠. 이 상이 또 1번 질문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1번 X죠. 1번. 받지 않는 그 결정은 3분의 2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10분의 3이 아닙니다. 그래서 X고요. 다음에 2번은 맞는 말이죠.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항 또 X죠. X입니다. 회계감사죠. 회계감사 받습니다. 감사. 회계감사를 시작하죠. 그럼 감사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감사를 끝을 내가지고 이거 걸치는데 통지받은 다시 1개월 안에 요 사실을 요 입대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 다시 이것을 단지 홈페이지와 좀 보시면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감사 받으면 1개월 안에 감사가 나올 것이고 받으면 다시 또 1개월 안에 입대한테 보고하고 홈페이지하고 시스템에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다. 다 1개월 됩니다. 1개월. 다음 달이 아니죠. 다음 달 말에는 관리비 등이죠. 관리비 등 해서 바로 감사 결과 그걸 보고받으면 다음 달 말까지 아니고 그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공개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3번 점 X입니다. X 보시고요. 자, 4번 사항이죠. 관리업자라든지 사업자 승인에다 선정해서 계약서 딱 맺으면 계약책을 한 날부터 그 계약서를 또 한 달 안에 여기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말리지 외부 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죠. 그래서 4번 또 보시면 이제 보시면 계약책을 1날부터 그 즉시가 아니죠. 1개월 안에 계약서를 정보 시스템은 아니고 홈페이지에만 공개한다. 이렇게 나오죠. 4번 점은 X입니다. 즉시가 아니고 1개월 계약 체결 1개월 안에 계약서를 공개하죠. 그래서 감사 결과도 받으면 1개월, 또 계약서도 체결하면 1개월, 1개월 안에 정보 저기 공개하는데 감사 결과는 정보 팀에도 하지만 그 계약서 상들은 정보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계약 그 단지 홈페이지에만 공개한다. 4번 점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5번 X죠. 그 직무 감사 요청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요구할 때죠. 10분의 1이 아니죠. 직무 감사 요구는 이제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동의해서 요청할 때 증명서로 첨부해서 하면 감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5번 질문 X됩니다. 10분의 3이죠. 10분의 3 다 아시는 관리포트에 나온 상태들이죠. 해서 보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법 나왔습니다. 틀려서 무엇이냐 할 거네요. 자, 일단은 보시면 1번 질문은 이제 네, 맞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저 신고 대상 공작물이죠. 공작물. 그래서 245688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과 분리되어서 설치한 것 중에서 아주 규모가 클 때 미리 사전에 축조 신고하는 공작물이 있다. 이렇게 딱 배웠습니다. 그래서 2m, 4m, 5m, 6m, 8m 가지고요. 2m의 옹벽과 또 담장들, 4m의
건과 탑판들, 또 5m 높이까지 각종 어떤 태양능 발전 설비들, 뭐 각종 장식탑, 기념탑, 철탑, 꿀뚝들, 8m 국가수 물탱 거, 어떤 각기 2m를 초과할 때만 신고를 한다 했습니다. 근데 8m 어떤 건 이하죠. 이하에서 주상 시설물, 주상 요소는 8m 이하 이렇게 말하죠. 신고했죠. 그럼 계속 또 3년마다 계속 실태 보고를 또 계속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점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2번은 이거죠. 원래 한필지죠. 한필지. 한필지가 1대지다. 이것이 원칙이죠. 원칙입니다. 원칙. 또 이게 두 개 이상 필지에 걸쳐서 건축할 수 없고 필장 일부에 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이죠. 하필 하든지 분필해라. 근데 그렇지만요.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해서 지번 지역이 같이 아니해서 하필이 안 된다 해도 요 두 토지에 걸치는 1대지를 1필지로 1대지로 볼 수가 있다 하면서 단 주인 소유권은 같아야 된다 해서 하필이 불가능해도 하필 1대지로 할 수 있다면 맞다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다 하면 된다 했어요. 그 말이 또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은 같아야 된다. 다르면 안 된다 해서 땅 주면 같으면 뭐가 담보되어서 하필이 안 되어도 1대지로 할 수 있다 하면 맞다. 맞는데 소유권은 같아야 된다. 다르면 제외한다 해서 이번 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상 이거죠. 자, 대수선 나왔습니다. 대수선이죠. 크게 수선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답변입니다. 미관지구라는 지구 아직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있어요. 미관 중에서 건물의 외부 형태 바꿀 때 다 대수선이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규모 작은 빌라 다 가구나 다 세대주택을 건설할 때 이 세대간 경계벽 요 경계벽을 정설 해체 등 손만 대면 다 대수선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구조입니다. 구조 해가지고 내벽이 내렉벽, 외벽 마감재료, 또 기둥, 보, 지붕털, 방화벽과 계단들이 딱 나옵니다. 이것들 정설과 해체를 하면 전부 다 무조건 대수선된다. 물론 하소 커지면 다 정축이 된다. 가죠. 자, 또 요 수선과 변경할 때도 보시면 대수선할 때 보시면 이것은 내렉벽은 30제곱미터 이상, 외벽 만조 300제곱미터 이상, 기둥은 3개, 보도 3개. 세계 이것은 하기만 하면 다 대수선되는데 물 하고 나서 커지면 항상 뭐 된다? 정축이 된다. 이렇게 가능하시죠. 보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기부터 이거죠. 3번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4번 보시면요. 기둥 4개를 3개 이상 변경을 해서 커지면 정축 같은 경우는 대수선되겠죠. 4번 질문해서 맞는 말입니다. 커지면 다 정축입니다. 방화벽 방자 개자 붙으면요. 정설, 해체, 수선 변경 하기만 하면 다 무조건 대수선된다. 크시면 정치고 해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번이죠. 3번은 뭡니까? 건축 가운데서 개축. 이렇게 하죠. 자, 개축과 재축할 때입니다. 할 때요.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데, 원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개축은 철거죠. 철거한다. 이쪽은요, 멸실되었다랍니다. 다시 또 축조합니다. 축조할 때 전에 있던 건물 그죠? 다칠 때 전에 있던 건물 크기와 같은 규모를 유지할 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요 더 커지면 다 뭐가 됩니까? 신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보세요. 처음 다 철거할 때 보시면 보통은 전부 다 철거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부분 철거도 첩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뭡니까? 내기보털, 내력벽, 기둥보, 재봉털 중에서 세 가지 이상, 세 이상을 철거하면 전부 철거로 본다. 그래서 같은 규모이면 개축 커지면 신축이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셋 이상은 철거했다. 전부 철거로 보는 것인데 커지면 신축, 같은 규모이면 개축이죠. 개축이지 신축이 아닙니다. 3번 점은 X인 것이죠. 자, 또 이제 멸실. 멸실될지도 같은 규모. 그런데 멸실될 때는 얘기하죠. 멸실 저쪽 볼 때는 건물 동수 1동이죠. 동수하고요. 청수하고 높이도 같이 맞춰야 된다. 이것이 변경 달라지면 새롭게 변경된 법률에 맞을 때만 하게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10번 보시면 어느 것은 무엇이냐 하네요. 대지 면적이 대지를 수평 투영에서 바라본 면적이다 해서 이것이 대지를입니다. 넓이. 그런데요, 수평 투영 시킨 면적이 이래
부르죠. 수평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에도 건축을 할 수 없는다는 또 제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순위 딱 있는데요. 이 너무 좁아가지고 도로티 건축이 딱 발생이 딱다. 그러면 이렇게 건축이 딱 나오면 다 제외해버린다 이렇게 말이다 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소요너비에 미달되어서 발생한 건축선 사이 부분들 제외합니다 해요. 또 도로 모퉁이에서 발생한 선들 사이 부분도 다 제외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시군구청장이 필요성에 의해서 4m까지 범위에서 또 따로 지정한 건축선 요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자 때문에 1번이 X인 것입니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자, 건축면적 위에서 바라본 건물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벽 우르투르 사이의 면적이다. 외벽이죠. 외벽 면적입니다. 건축이죠.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이지만 요 건물을 여기 보니까 지붕 때문에 지붕이 딱 있어. 이것을 위에서 딱 보니까요. 이만치 튀어나와 보입니다. 튀어나와 보인다. 일대 지붕이죠. 지붕. 지붕 때문에 보이는 부분들은 기본 1m를 빼준다 했습니다. 근데 요 건물이 뭐냐 보니까요, 한옥 건물이나 또 전기차 충전시설 건물 등은요 2m까지 빼준다 해서 2m. 또 축사 건물은요 3m까지 빼준다. 전통 사찰 절 건물은요 4m까지 빼주고 나머지만 가지고 건축면적 이렇게 산정한다. 이것도 다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해서 보시면 2번 질문 보시면 한옥은요 2m죠 3m 아닙니다. 해서 했습니다. 자, 3번도 액션이에요. 건축물 1층에 필로티가 있다라고 합니다. 필로티도 외부에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닥이 사실 나옵니다. 나오지만요, 요 쓰임새가 뭐냐? 주차장으로 쓴다 할 땐요, 전부 다 바닥에서 몽땅 공제조입니다. 자, 또, 요 쓰임새를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요, 요 건물 자체가 공동주택에 있는 필로티이면, 그냥 처음부터 전부 다 몽땅 바닥에서 무조건 빼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 3번 질문이죠. 공동주택 1층 필로티는요, 쓰임새를 용도를 묻지 않고 바닥에서 제외해줍니다. 해서 하나요, X인 것이죠. 보통 건물은 이러한데, 공동주택의 필로티는 쓰임새를 묻지 않고 몽땅 다 바닥에서 원천 공제를 해줍니다.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사항 다 아시죠? 4번 사항입니다. 연면적에는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요, 용적률 계산을 할 때, 보시면 역시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의 비율이죠. 근데 용적률 할 때 또 추가로 또 네 가지를 또 빼준답니다. 이때 가서야 지하층 부분들 다 몽땅 빼주고 지상층에 있는 부설 용도의 주장 이것도 다 빼준다. 그 다음에 헬리포터 설치할 건물인데 경사진 지붕에서 설치를 못할 때 두는 요 대피 공간 이것도 빼준다 하고요. 그 다음에 고층 건물과 초고층 건물에 설치하는 바로 피난 안전구역도 이때 가서야 빼준다. 내가 지금 빠지는 부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문제가 지금 4번 질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5번 엑서죠. 보십니다. 건축물 높이 하면 지표부터 올라갑니다. 지표부터 올라가는데요. 지표부터 건물 상단까지가 건물 높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필로티도 높이에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합니다. 포함이 됩니다. 원래. 근데요. 높이 제한에서 바라볼 때는요. 이것만 바라봅니다. 자, 요쪽 부분을 빼준다죠. 높이는 포함이 되어도 필로티 부분이 높이 제한할 때는요. 필로티를 제외한 높이를 한다. 빼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시면 포함시킨다. 빼버린다. 높이 제한할 때는 빼주고 높이는 포함된다. 이렇게 말해요. 필로티 부분들. 에서 번 X입니다. 보시고요. 자, 7번에 건축 절차가 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1번에 이거죠. 자, 건축물 지을 때죠. 건축주는 건축하죠. 건축의 허가 받는다. 건축의 허가 받아가지고 공사 사업에 착수한다. 그래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사용 승인 받아서 건물을 이용합니다. 착수기간 1년 내에 착수한다가 원칙이고요. 공장 건물은 3년 내에 착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그런데 허가 받지 않고도 공사할 수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 했습니다. 했어요. 어떤 경우냐 하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행정청이 건물 지을죠. 공용 건물 지을 때입니다. 이런요, 행정청이죠. 국가나 지방에서 건물 딱 지을 때는 협의해서 착수한다. 이렇게 착수하면 완성이 되었다. 사용승인 검사 안 받죠. 그냥 통보만 하고 건물을 이용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건물 지을 때는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질문 보시면 X죠. 국가 등이 건축할 때는요, 협의해서 착수한다. 끝나면
사용승인 받지 않고 통보하고 쓴다라 줘요. 1번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럼 2번입니다. 2번. 허가를 할 조건을 갖춰야 돼요. 허가를 또 거부할 수 있는 또 건물이 또 몇 개 있죠. 보시면 숙박시설과 위력을 딱 지을 때 주변의 어떤 학교 환경, 교육 환경과 또 어떤 주거 환경, 요 보호가 필요할 때 건축의 심의하면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제재죠.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 건물 지하층을 설치할 때 쓰임새가 거실 용도 등이면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죠. 해서 보시면 2번 질문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또 3번 질문에서죠. 지하층에서 거부했다면 방화가 아니고 방제지구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죠. 방화지구 아니죠. 그래서 3번 질문했습니다.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중에서 건물 지하층에 거실낼 때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화가 아니고 방제지구죠. 해서 보시면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4번 상이죠. 건축에가 제한이죠. 제한이다. 허가를 잠시만 하지 못하게 제한을 할 수가 있다 하죠. 요 제한자 보니까 2년이 원칙인데 필요할 때 한 차례 여러 가지 하실 때죠. 2년 플러스 1년 됩니다. 누구냐 보니까요. 이거죠. 국토장관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장관도 모든 허가사관 다 제한할 수 있는데 국토의 관리라든지 또 다른 주무부 장관, 다른 부서의 장관들의 제한 요청이 있으면 주로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이 다른 부서는 직접 제안 못하고요, 못하고 이쪽으로 요청을 못합니다. 항상 장관끼리 요청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도에서는 지금 도시의 발전 계획상 필요할 때 밑에 있는 시군 구청한테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목적이 장관 요청은요, 국장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특강도에서 제안하면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해가지고 검토한 장관이 해제를 명령도 할 수 있다. 해서 기억하시고요. 2년 플러스 1년이다. 기억하십시오. 해서 보니까요. 그 밑에 4번 질문이죠. 다른 부서의 장관 요청은 국토장관의 제안서입니다. 4번 질문 X 되겠습니다. 또 5번의 제한 기한 2년 플러스 1년 되겠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12번을 또 가보시면 12번입니다. 이제 대지도로 건축 규제가 나옵니다. 나와요. 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거죠. 자, 건축물 딱 지을 때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딱 되어지면요 조경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또 딱 나옵니다. 나오죠. 나오는데 그런데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위치와 건물이 쫙 나오죠. 농촌들, 녹지부터 비도시들 조경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딱 나옵니다. 나와요. 염전 토지, 염분 토지 나무 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허가 대상 가설 건물들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지을 때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 관광 휴양지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축사 지을 때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쫙 나오죠. 나면서 이제 공장 건물 같은 경우는 공장의 대지가 5,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공장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조경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물류시설 창고 건물 딱 지을 때 이것이 연면적 1,500이 안 되면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물류시설이 혹시나 주거나 또 상업지역 안에 있을 때는 또 조경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자, 또 요 조경은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 밖에 자기들 대지 안에 이렇게 심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건물 옥상에다가 조경을 딱 설치한다. 그러면요. 옥상에 설치한 요 조경 설치한 면적은요. 3분의 2까지 인정을 딱 해주는데 요걸 땅에 설치할 어무 설치할 면적을 대체 가름할 때는요. 요 설치할 면적의 100분의 50까지만 가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 반대로 바뀌죠. 옥상분의 면적이 3분의 2지 100분의 50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무할 때 어무 면적의 100분의 50까지 3분의 2가 아니죠. 바뀌었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거죠. 어떤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주인자 땅 주인께서 이 건물을 놔두고 분필을 하려고 하면 분필을 합니다. 분필해요. 이럴 때 건물이 있는 쪽에 토지가 최소 넓이가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쪽 지역이냐 주거지기다 하면 얼마입니까? 60. 상업지역은요. 150필라다. 그다음에 공업지역도 150필라다. 150. 녹지는요. 200이 필요하답니다. 이것들 외에 기타 농촌 마을은요 최소 60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업지역은요 150 미달분을 금지해서 맞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 보시면 1번 2번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3번 한번 뭐냐 그죠?
자, 도로면 도로를 요 지정한다, 또요 변경한다, 또 폐지하면 폐지할 때에 항상 원래 원칙은 요 이해관계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요. 근데요 변경 폐지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도로 지정할 때에는 보시면 동의가 원칙이지만 사실상 통로로 쓰고 있는 형태의 도로거나 주인들이 땅 주인이 대외했다. 통해서 동의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건축의 심의로서 도로 지정할 때 안에서만 가름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4번님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폐지 변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4번 이거죠. 자, 대지에서 건축을 하려면요, 요 대지는 적어도 도로에 딱 붙어야 됩니다. 된다. 이 멘탈 이상이 딱 붙어야 건축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맹지라 할지라도요, 이 사실상 출입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다. 또요 사이에 건축할 수 없는 공원 광장 등이다. 농막이다 할 때는 접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자, 4번님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근데 접도할 때 2m입니다. 2m. 2m가 원칙입니다. 2m. 근데 아주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자동차가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된다. 해서 요 접도하는 부분이, 어딥니까? 이때는 큰 건물 지을 때는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랍니다. 또 접단 도로 넓이도 보시면 6m 이상 포까진 도로에 4m를 붙을 때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큰게 뭐냐 보니까요. 연면적으로 2000 이것이 크다. 예, 원칙인데 뭐 이것이 공장으로 쓰는 건물은 3000부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다 이렇게 또 보십시오. 자, 13번을 갑니다. 민간임대법이 또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민간임대특법. 해서 틀리게 해서 무엇이냐 합니다. 해서 뭐 공공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또 단기 민간주택이 있습니다. 있어요. 전부 다 임대사업자가 다 임대하겠죠. 합니다. 하는데요. 공지원이죠. 요거 보시면 어떤 공적인 어떤 지원이다. 각종 혜택을 받아요. 이걸 받는 대신, 8년 이상 임대를 할 것이고, 임차인 모집과 임대료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령 법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제한해요. 그런데 당연히 반대군요. 공공지원이 아니고 공적인 안 받아. 안 받는다 해도 8년 이상 하겠다 했을 때, 요 임대 조건 등은요, 요것은 임대 사업자가 알아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공공지원 아닌데 8년 이상 하겠다. 당일반입니다. 단기는 요것은 이제 그 임대 사업자가 그냥 4년만 임대하겠다 하면 다 단기화 됩니다. 요것은 모든 조건도 임대 사업자가 다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상이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역세권 등이죠. 역세권 등 하면요, 어떤 시세에서 1km 안에 위치한 곳을 말한다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시도 조례에서 50%까지 가감을 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어디냐면 역세, 철도 역사, 또 산업단지, 또 보시면 저기 대학교, 또 무슨 연구소하고 환승시설 등에서 1km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상이죠. 우리 임대관리업자입니다. 임대관리업자. 임대관리업을 딱 보니까요. 이거죠. 자기관리형이 있고 위탁관리형이죠. 자기관리형이 있죠. 주택의 소유자 로부터 자기는 하죠. 주택을 어떻게 합니까? 임차에서 본인 책임을 다지고 전대하는 형태의 권리비다 합니다. 위탁은요, 수수료 받고 나서 받은 만치만 대행하는 형태업을 말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관리를 보시면 우리가 2.5억 원, 또 인력 2명 이렇게 말하죠. 조금 1억 원 인력 1명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함이 위탁은 할수 있지만 위탁은 자기는 못한다 등이 쭉 나온 것이죠. 그래서 자 용어 중에 보시면 임차에서 진단다 자기관리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5번이 액션이에요. 자 공유형 민간임대가 무엇이냐 하니까요, 한 가정 한집 속에 보니까요, 자 가족 관계가 아닌 둘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 계약 맺고 입주를 하는데 일정실을 공유한 것을 말한다 하죠. 그래서 가족이 아닌 둘 이상의 임차인이 각각 계약 맺고 입주해 가지고 일정실을 공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5번 맞습니다. 해서 보시면 맞는 아 5번 X입니다. X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민간임대에서 임대조건입니다. 나왔어요.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공공지원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 모집과 임대결정 다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한다 합니다. 장기일반과 당연히 임대사업자 지가 정할 수가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건 법령이고 제가 정한다 합니다. 근데요, 최초로 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제한받아요. 임차인 모집자. 임차인을 모집했으면 8년
4년까지 임대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처벌받는다 받아요. 또 있습니다. 좋죠. 그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임대차 정액할 때 정액할 때 1년에 보시면 이 최초로 정했으면 그 이유는 전부다 1년에 5%까지 정액 비율을 제한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장기 당연히요, 요 8년 4년 끝나면 그 이후에는 정액 비율 제한이 없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는 계속 요 이후에 계속 임대신다 계속적인 정액 비율 제한받게 됩니다. 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민간 임대에서 임차인 자격, 그러니까 민간 임대에서 임차인 자격 등은요 장기 공공시험만 법으로 정하고 그 외에 다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X야. 그래서 장기 공공시험만 국토부 영이고 그 외에 장기와 단기는 전부 다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요. 자, 2번 이거죠. 2번 질문입니다. 2번을 보시면 자, 뭐지겠죠? 그러면 임대해다 임차인의 어떤 임대 안정을 위해서요. 임대사업자는요. 계속 지가 임대를 했다. 임대의 업무가 있다. 중간에 집을 팔면 안 돼요. 임대 업무가 있다. 임대 업무가 있어요. 집을 팔면요. 과태료 1,0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보니까 또 30% 올린다 카드에요. 오늘 발표하시, 처벌하면, 과태료 1,000만 원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을 3,000만 원 올린다 이렇게 오늘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문제죠. 아직 발표가 되었지만, 우리 시험과는 관계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보고요. 자, 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런데요, 중간에, 처분 양도 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공주택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바뀐다. 이 사람이 또 계속 임대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가 뭐 하겠다면 임대사업자가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어요. 또 임대사업자가 어렵다. 아주 어려운 상해 발생이 딱 되었다 할 때 또 이때 보시면 시군구한테 허가받고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 사항이 뭐냐? 그러니까요. 직전 2년 동안 계속 적자가 발생이 되어진 사업자 또 만에서 부의 흐름 이 발생된 사업자는 양도할 수가 있다 등이 있습니다. 있고요. 또 있죠. 보시면 뭡니까? 지금 12개월간에 계속 이 보니까요. 20% 이상이 계속 공실이 발생되었다. 이것도 팔 수 있다. 그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가 있다 할 때 그 집을 팔 수 있어요. 있습니다. 또 자,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할 사업자인데 경비 충당을 위해서요. 8년 경과되지 몇 개를 또 팔 수 있다. 등도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질문 또 이제 보시면 자, 이는 적자가 발생이 딱 되었다 할 때요. 이때는 신고 아닙니다. 이 어려워서 양도할 때는요. 허가를 받아서 양도한답니다. 허가. 그래서 신고 아니고 허가입니다. 그래서 X등입니다. 신고 아니고 허가입니다. 허가. 어려워서 양도할 때는요. 이, 보세요. 임대사업자끼리 양도수는 신고 사항인데, 어려워서 양도할 때는요. 허가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고 아니기 때문에 X등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계약서상에 아주 많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신고서, 그죠. 계약체라면 3개월 전 신고할 때 신고서에 보십니다. 신고서에 보시면 매입 임대일 때 받은 대출금은 신고서에 적을 상이지 계약서에 적을 상이 아닙니다. 3번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보시면 임대 보증금 정액 제한들, 또 어딥니까? 각종 어떤 임대료 정액과 정액 제한들, 임대 보증금의 보증, 또 보시면 남은 기한, 또 선출이 물건 씁니다. 근데요, 그 신고서에 보시면 대출금, 매입할 때 받은 대출금은 신고서에 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보시면, 어쩌면 3번 질문 X인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맞죠? 계약체라면 3개월 안에 신고한다. 4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받아요. 그 다음에요, 5번입니다. 100세대 이상 임대를 포함해서 임대 조건을 변경할지 변경입니다. 변경 신고를 하는데 그 내용 딱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 그러면요, 조정을 공한다. 공고하면 10일 안에 재신고한다라 하죠. 그래서 이제 5번도 X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16번입니다. 공공임대입니다. 공공임대 통해서 무엇이냐? 딱 보네요. 자, 공공임대주택은요, 임대보증과 월세인데, 임차인이 동의한다. 그럼 상호전환할 수 있어요. 상호전환, 임대보증 올리고 월세 낮춥니다. 그러면 임대보증 올린다 해도 이것이 건설 원가에서 기간 빌려온 금액에 뺀 차익금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하시죠. 그래서 공공계통에 월세를 낮추고, 예, 보증금 올릴 때, 보증금 생액분 합산 금액이 건설 단지 원가에 기간 빌려 금액에 뺀 차익금을 초과할 수 없다죠. 일반 질문 보시면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장기 전세 최초의 전세금은 주변 단지의 토지 단지의 평균 전세금 80%에서 정하죠. 그래서 이번 또 많은 표현 되겠죠. 3번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는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주변에서 받는 임대료 감정평가 금액의 50% 내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의 50% 이하에서 결정한다.
하고 하죠. 그래서 3번 질문이 X인 것입니다. 보시고요. 공공주도 매년 한 번씩 임대료 5%까지 정행할 수 있습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맞는데요. 정행 때지만 보증금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이제 뭡니까? 1년에 3회까지 분할가 부담시킨다. 3회, 5분 또 맞다. 이렇게 또 보시는 상황도 있죠. 임대료권 이것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이죠. 정비사업은 항상 이곳이 나오시겠죠. 자, 개선 사업의 의미 뭡니까? 극히 열악, 과도, 밀집. 또는요, 단독 다치기가 딱 나와야 됩니다. 1번 질문 맞는 편이죠. 극히 열악, 과도, 밀집 할 때 개선 사업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2번에 단독과 다치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됩니다. 이것도 중앙 개선 사업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2번에 X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보세요. 재건축 사업은 뭡니까? 재건축. 지금 상업적, 공업적 때문에 뭡니까? 이것도 재개발 사업이죠. 재건축은 양호. 양호단이요. 그거 안 나왔죠. 3번 좀 X입니다. 보시고요. 자,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노후불량금, 노후불량금. 노후불량금을 판단하죠. 판단. 이렇게 합니다. 해요. 자, 노후되고 불량하다. 이 건물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해요. 첫 번째입니다. 당장 지금 붕괴된다. 불량금을 다. 맞습니다. 맞아요. 또 있죠. 두 번째입니다. 연식이 딱 나요. 이 딱 나옵니다. 뭐죠? 준공되어진 날부터 40년까지 계속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있어요. 비용. 요 비용하고요. 좀 단단 철거, 철거해서 신축하는 비용을 또 따져보니까, 유지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라고 할 때는요, 철거하는 것이 효용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량금이죠. 그렇죠? 우선 뭐 비용, 효용 딱 뜨면요, 준공 40년 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현실이 또 나요. 또 그런데 뭐 비용, 효용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이런 말이 안 나와. 안 나올 때는요, 준공되어진 날부터 20에서 30년까지 범위 내에서 지방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연식이 딱 나오면서 비용 딱 뜨면은요, 준공 40년, 비용이 안 뜨면 준공 20에서 30년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연식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준공되어진 날부터 20에서 30년 이내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정비사업은요, 여기 토지 등 소유자의 포함이 되어야 나중에 조합원이 되어지고 새부터 입주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 하죠. 그래서 중앙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요 두 사업은요, 저 사업은 요 정해진 구역 안에서 건축물만 소유하신 분들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또는요, 토지만 소유하신 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또는요, 지상권자도 여기 다 포함이 딱 되어진다 합니다. 그런데요,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 재건축인데 이건 단지 안에서 이 건물 소유자, 구분 소유자는 또 동시에 및 부속 토지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만이 여기 포함된다. 이쪽은 또는 분리지만 이건 또는 분리가 아니고 합체가 되어야 된다. 이 표현도 틀만 있었죠. 그래서 이쪽은 건축물 소유자 및 동시에 부속 토지 소유자. 이쪽은요, 건축물 소유한 자이든 또는요, 초지만 소유한 자이든 재건축이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는 재건축 단지는 반드시 두 개 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5번 질문이죠.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소유자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정비사업 할 때 대부분 다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세워서 인가가 되어야 사업에 착수 철거를 합니다. 해요. 여기에 보시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참 많은데 저기에서요, 분양 설계 건물 분양 설계가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지고요. 그다음에요, 이게 보시면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도 여기에 포함을 딱 시킵니다. 할게요. 근데요, 요 가격 평가 시기는요, 계속 금액이 쫙 올라가니까 요 앞서 서세요. 요 앞에 세운 계획이죠. 사업 시행 계획서입니다. 요 사업 시행 계획서 요거 인가 받고 고시하는 날 그날 평가한 가격이 여기에 딱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자, 이때 또 있습니다. 분양 설계의 기준 시기는 또 언제냐라고 하니까요. 이건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 기준에서 수립을 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을 거예요. 분양하는 방법이 또 무엇이냐 하니까요. 1주택만 준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래서요, 두 개 이상을 소유해도 한 개만 준다. 또 공유한 자들도 한 개만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 공유 가운데에서 토지를 공유한 자들일 때는요, 그들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또 있습니다. 여기서 잘 뜨겠죠. 재건축 사업일 때가 특혜가 나옵니다. 나와요. 이것이 과밀 억제권요. 서울시와 인근 지역들. 이것이 안에서 할 때는요, 서울과 인근 지역, 서울에서 할 때는
3주택을 준다. 이것이 원칙이요. 서울이 아닌 또 인천이 아니고 기타 대전 같은 이런 지방에서 살 때는요. 가진 수만치 다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그런데 둘 다 과밀 어쨌든가 투기 과열 지구이거나 또는요.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항상 집 한 개만 준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요. 나고 또 있죠. 자, 종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 가격 또는요 종전에 가지고 있던 그 건물 평수 요 범위 안에서요 신청을 한다면 집 두 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두 개인데요 이거는 뭡니까 1+1 요 한 개 한 개는 소형 평수 한 개 요 한 개는 60이하 소형만 딱 준다 60이하 요것은 3년까지 전매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일단 1번에서는요 항상 종전 토지의 가격 평가 시기는요 후역 진행도 아니고 사업 시행인가 고시나 기준한 가격이죠. 그래서 1번 지문 X가 되겠습니다. 자 건물 바꿀 때 보시면요 새 건물을 줄 때 흥건물에 붙어있든 낡은 건물에 붙든 모든 물쿨리가 다 옮깁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외 기타 권리 뭐 담보권 다 파해두고 새 건물을 다 같이 옮겨준다. 이번 점도 맞습니다. 자 분양 설계 시기는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다 해서 이번 3번 맞습니다. 자 다음에 공유하면 보시면 한균도가 원칙인데 토지 공유들은 시도 조례에 따른다 해서 4번 점 맞습니다. 과밀 억제 안에서의 투기도 주도 아닌 재건축은요 3개 줄 수 있다 해서 5번도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맞고요. 자 갑니다. 자 18번 가볼게요. 자 촉진 지구에 어이가 나옵니다. 어이도 항상 접으시면 어이도 나왔었죠. 나옵니다. 전체적인 사구요 촉진지구죠. 촉진지구 촉진지구다. 촉진지구가 되겠죠. 촉진지구인데요. 요 지구도 구분이 딱 되어있죠. 주택 중심의 주거지형 촉진지구 그다음에 상업지역 등에서의 중심지형 촉진지구 그다음에 고밀복합형 역세권 등에서 고밀복합형 촉진지구 이렇게 구분을 딱 합니다.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이죠. 고밀복합형이 역세권 등에서 500m 안에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요 지원에 또 다양한 촉진구역들이죠. 다양한 촉진구역들이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촉진구역들. 그 중에서도, 딴 곳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해주자 해서 보시면 우선 사구역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일단 봅니다. 일단 1번 딱 보시면요. 자, 우리 상업적, 공업적 때 뭡니까? 중심적이죠. 역세권 대학 건축형이죠. 역세권 건축형, 상업적, 공업적 중심적이 말하는 중심형에서 1번 X네요. 우수사구역 보시면 구역 중에서 딴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해준다 해서 우수사구역 설명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자,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펌은 딱 되었는데 보니까 입주한 지가 5년 된 아파트입니다. 입주한 지가 5년이 딱 되었어요. 입주한 다 보니 20년이 딱 되었습니다. 요건 철거 못해요. 다 철거 몽땅 다 철거하는데 5년 된 아파트 철거 못합니다. 20년도 철거 못해요. 요거는 펌은 지구에 펌은 됐지만 일단은 존치한다. 존치 지역이 있다랍니다. 요한이 써 있죠. 요 5년 된 것은 계속 쭉 갑니다. 쭉 간다. 요거는 보시면 계속 쭉 관리한다 해서 존치 관리한다. 관리 구역 이렇게 또 부릅니다. 요 20년, 요건 딱 보니까 필요성이 발생해 있어요. 나중에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존치는 일단 하지만 존치 일단 정비한다. 나중에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하면 존치 정비한다. 존치 정비 이렇게 구역 이렇게 구분한다 하죠. 존치 관리 정비 구역 이렇게 구분은 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시간이 지나면 필요성이 해당할 수 있겠다 하면 존치 관리가 아니고 존치 정비 구역이죠. 맞죠? 해서 X입니다. 자 우리 4번이죠. 보시면 요 지구는요 시 도시사 대도시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신고 못합니다. 그래서 4번 X네요. 보시고요. 자 면적 주거지형 50만 중심지역은 20만 고민 10만 근데 150만명 안 될 때 40만 100만명 안 되면 30만 조금 15만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이제 50만 20만 10만 되겠습니다. 여분의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19번 갑니다. 소방 예방 활동이죠. 소방 무엇이냐. 1번 보십니다. 자 우리 보시면요. 올해 소방 용수시죠. 보시면 소화전 급사 주수는요. 시도에서 관리한다고 보십니다. 하지만 수업부에서는 소화전 중에서 수업부에서 소화전은 수도사업자가 관리한다 했었죠. 해서 보시면 1번 지문 보시면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소방 용수시설 주상공업체건요 100m 안에 그 외에 농촌마을들은 100m
하지 못하는 위치에 앉아있어. 이분도 만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3번. 소방 출동권 등이 없는 장소 등일 때 시도에서 화재 경계지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면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불을 피운다 할 때 소방차 출동해서 사전 신고를 하죠. 신고. 그 신고 대상지구 보시면 경계지구 안에서도 산업단지하고 소방 출동이 없는 장소는 불을 피우는 지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신고한다.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4번이면 X 되겠습니다. 먼저 아시죠? 경계지구 안에서도 불을 피우고 소방 출동 없는 장소하고요. 산업 단지는 불을 피울 때 신관 지금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소방 방해물도 옮깁니다. 옮기면요. 14일간 개시하면서 보관합니다. 주인 또 안 나오죠. 7일 더 보관하고 안 나오죠. 그러면 팔아버린다 하죠. 수익금 먼저 국고에 세출한다 하죠. 그 근본이 국가차징법이다 아닙니까?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분입니다. 화재 안전 정책을 세웁니다. 이걸 여세요. 화재 안전 정책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기본 계획은 전부 다 5년마다 세우죠. 소방청장이 세웁니다. 그래서 10년 X가 되겠습니다. 또, 시행 계획도 몇 년 세운다. 소방청장이 세웁니다. 근데 세부 시행은 시도에서 또 몇 년 세우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2번, 3번도 다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고 5번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보시면 돼요. 이 파트는 간단하게 문제가 나왔네요. 근데,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 5번 상이죠. 소방 안전관리 특별 소방 안전관리 대상을 관계들은 피난계획을 세운다. 평소에 피난 경로가 포함된다.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 상이 됩니다. 자, 보시고요. 21번입니다. 안전 증가하면 유관이나 기구상에서 위험률을 조사한다. 해서 맞습니다. 맞죠? 정기하면 외관 조사만 하죠. 맞습니다. 정밀은요, 외관 플러스 장비 조사 같이 합니다. 3번에요. 증가 안전 진단하면요, 발견된 혈압에서 보호수방 방법을 제시한다. 해서 4번이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성능 평가 대상물에 관해서는요, 5년마다 중기 관리가 수립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의 S가 되겠습니다. S 보시고요. 자, 20입니다. 정기사업 보시면요, 사업을 받는다 하면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사업할 때 개시할 때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합니다. 해요. 1번이 맞습니다. 2번 보시면, 2번 여기죠. 2번은 여기입니다. 2번부터 보세요. 2번은 여기입니다. 자, 사업가 내어줍니다. 허가 내어줘요. 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딱 바라보니까요. 요 전기사업자, 전기사업자, 전기사업자들이 이제 사업가 딱 내어줬습니다. 허가 내어줬어요. 그런데 뭔가 좀 잘못해. 그러면요, 사업가 허가를요, 취소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처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일단, 네, 이때입니다. 전기처분. 일대에는요, 과징금 5천만원 보게서 가람을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업자한테 말입니다. 요 일반적인 허가 취소 사유 등 말고요. 사업자한테 보시면 검지 행위한 것이 있어요. 검증이 갑질 행위입니다. 근데 이 검증이 어겼습니다. 여기요. 그러면요. 이때는 곧바로 과징금을 바로 부과를 합니다. 사업자의 검지 행위 이번에는 바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금액은요. 매출액의 100분의 5까지 부과합니다. 그런데 산정이 안 된다 하면 10억까지 과징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사업 정지에 따르는 과징금은 5천만 원이지만 금지 행위반에 따른 과징금은요, 매출액의 100분의 5, 안 나오면 10억까지 부과한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제 2번 질문 보시면 틀렸죠. 사업 정지 가름은 5천만 원 가지고 있어서 2번 점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송전과 배전한 설비 이용료금을 인가받는다. 보고요. 구역승사업자는 남는 등기에 근로에서 보안자관에서 인가받는다. 해서 4번도 맞습니다. 자, 한국적 그래서 회원이 아니면 거래하지 못하죠. 회원 딱 보시면 됩니다. 발전사업자 또 판매사업자입니다. 송전배전은 없어요. 근데요, 전기 대용량 사용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만 킬로바트 암페어. 그 다음에 전기 자격증 지신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고 구역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송전과 배전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또 딱 보십시오. 자, 승강기법입니다. 승강기법 무엇이냐 하죠. 검사의 주기죠. 등기검사 직전검사일부터 매 1년 이것이 원칙이죠. 원칙입니다. 최초는요, 완성검사 1년이다. 인정받은 2년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수시나 증명을 받으면 그 받은 날부터 매 1년 이렇게 또 바뀌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2번 또 맞고요. 자, 또 다음 장 가보시면 연기했다 그러면요, 연기해서 받은 그 날부터 매 1년 주기가 바뀌어버렸죠. 3번 점 맞습니다. 그런데 4번입니다. 검사 주기 전에 신청했는데 늦게 나왔다 그러면요, 늦게 나온 날까지 연기된 것으로 봐서 그때부터 매 1년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4번 질문이 X입니다. 늦게 나왔으면 늦게 날로 연기됐다. 그래서 연기된 걸로 봐가지고 그때부터 매 1년. 그 한 날부터 매 1년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4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정밀 받으면요, 해당 연도에 정기와 수시 면제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용 부분의 변경 뜨면요, 관리단 집회에서 4분의 3, 3세입니다. 공용 부분 변경 43, 43. 근데 관리는 통상 집회 결의 또 보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점 맞습니다.
자, 또 비용부담, 그 전유분의 면적비를 따다른다 해서 3번 질문 또 2번 질문 마크 거의.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알든 모르든 두명 이상의 구매소유자가 있다면 당연히 관리자는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4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구매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요. 관리한테 필요할 구분까지 관리인을 선임하게 돼 있다. 이 관리는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없고 임기 인내에서 정한다 해서 4번 질문은 X인데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습니다. 근데 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구분 소유자이 되겠지만 관리인들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4번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 보시면 관리당은 관리는 둘 수가 있다. 두게 되면 수소 중에서 관리단 집회에서 진출한다. 이렇게 말하죠.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제가 너무 오래 붙들고 있어서 안 되겠죠. 혼자서 계속 볼수 있는 시간이 좋아야지. 지금부터는요. 혼자서 계속 보는 게 좋아요. 혼자서 계속 책 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요. 계속 반복, 지금 시간 충분합니다. 한 3번까지 볼수 있습니다. 3번까지. 그냥 딱 요요하지 마시고, 요요하지 마세요. 그냥 쭉쭉 통하세요. 요심이 안 되고, 그냥 보시면 읽었죠. 다음 토요일 기억납니다. 보시면 돼. 막 외워져. 혼자서 막 1년 다 헷갈리죠? 벌써 외워져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뭐 24일, 막 30일 막 헷갈리죠? 딱 읽으셨죠? 시험날 기억납니다. 그걸 막 혼자서 계속 막 다시 외우고 있는데요. 또 혼자서 막 1개월, 3개월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바쁩니다. 한번 보시면 그게 시험날 기억 철저하게 납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읽으셨죠? 기억나니까 계속 읽고 한번더 읽고 세번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날 쳐보세요. 시험 절대 주먹질 하지 마세요. 치고 나가세요 무조건요. 두번 보는 것이 혼자 꼼꼼하게 막 반도 못 봐. 그러면 쫙쫙 나가세요. 그러면 시험 날 필요하십니다. 여러분들 학교 경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